Home Bay. Oh yeah. 불 들어온다. 그러니까 다낭이 안에 호이안이 있는 거야? 다낭과 바닷속하고 호이안이? 다낭하고 호이안이 있어. 근데 우리 호텔이 딱 다낭하고 호이안 사이에 있어. 근데 그 근처에 식당도 없어. 전들이야. 근데 제일 고급 호텔이야. 야, 저거 여기도 있대요. 새총으로 쏘는 거. 이제 날르겠지? 야시장. 대추남도 시원할 때가 다 있네. 강바람. 밤이라고. 아니 강바람. 베트남 사람들도 다 사는 저기가 있네. 강에 살잖아. 시원해서. 저녁에 낮에는 낮잠 자고. 왜냐면 밀도가 틀리기 때문에 수온 차 때문에 육지랑 바다 때문에 바람이 불게 돼 있어. 인기가 되게 많나 봐요. 마무리 일정이다. 사진 많이 찍으세요. 여기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여기서 보는 거랑 배에서 보는 거랑 천차 차이. 야, 저 다리 위에 사람 봐. 우선 7시 반. 아, 일본은, 아, 나 싫어. 일본 돈 남았는데? 은행 가서 바꾸면, 은행 가서 바꾸면 돼. 응? 근데 가게 될 거야, 바꿔줘. 아? 그렇게 싫다면서. 싼 거 있으면 갈 거야. 이게 뭐야, 너? 맨에, 자네. 카트는 등 잡으러 오자. 가운데서 교정해 드릴게요. 한 명씩입니다. 한 명씩.
고기 숙여야 되나 봐. 고기 숙여. 가운데 있어요. 소원을 부르네. 뭘 부르지? 오, 화려하다. 와, 원톱다. 그래서 강가에서 사는 거야. 수상가옥. 몰라? 아까 그 배 타고 시원하게 막 달리던 그 옆에 다 집이 시원한 거네? 고개 숙여. 우와. 저기 모기도 없고. 우와. 수중에 촛불을 띄워놨는데. 지금 우리도 그거 하는 거야. 이봐. 야자수도 보이고 멋있지. 이걸 올리지. 멋있잖아. 뛰어. 아, 또 엄마가 야, 이리 와. 아이, 하나. 넘어져다. 아빠가 기울이면 안 돼.
잡아 가. 아빠도 또 중심 잡아. 와. 중심 잡아야 돼. 야, 세계 보인다. 엄마, 아빠. 손티야. 행복해야 돼. 안 좋아도 되니까 행복해야 돼. 항상 행복하고, 복합해서 꼭 여자친구 생기게. 그거를 왜 엄마가. 그건 내 소원이야. 네가 행복한 게. 야,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을 잡아야 돼. 그냥이었어. 내가 화면 봐도 별로구만. 광주김밥이야. 광주김밥. 소금 꼭 해야 돼. 엄마. 광주김밥. 아빠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사우디가 하셔가지고 엽서를 줬었는데. 그때는 야자수에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림이 있잖아. 여러 개 겹치면은 이렇게 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이런 열대 야자수가 있는데 노을이 팍 이런 사진만 봐도 너무 가슴이 설렜는데. 우리나라에 바나나도 없을 시절에. 여기 단속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쪽에만 있는가? 단속을 해. 입대 조건 하고 싶은 건 아니야. 콩을 구워. 그 야자나무 이게 너무 멋있지 않냐? 이거? 석양까지 이렇게. 아저씨도 이쪽에 가서 여기 정도 가면 이제 맞아. 여기에 박항서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히딩크가 있는 거지. 그렇지, 히딩크가 유명한 것처럼 한국 축구를 4강에 넣은 것처럼 박항서가 여기 축구를 발전.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한 거야, 베트남. 그래서 많이 이기게 해줬어. 뒤처진 축구를.
여기 배가 모이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 내리나 보다. 저기 내리잖아. 여기가 하는 거. 이게 보기보다 광주 김밥이니까 별로 많이 안 왔어. 이 배 있잖아. 우리 갔던데 거기야. 베트남어 따로 있어. 베트남도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언어 중에 하나야. 영어, 힌디어, 그 다음에 중국어, 그러니까 힌디어가 세계 2위잖아. 그러니까 1위가 인도가 제일 많잖아. 그래서 힌디어가 1위. 영어 다음에 힌디어, 중국어,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정도 가려고 그러는 거야. 언어 인구수로는 비중이 큰 거야, 여기. 아까 바구니 배는 살라고 악착 같은데 여기는 지금 그게 없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가이드랑 뭐 관계가 없는 거야. 거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와, 시소다. 뭐야? 시소인데? 응. 시소가 다 뿌라졌어. 뿌러졌대. 여기 있으면 앉아주세요.